늦은 밤 선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휘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
광문 위 닫고 나면 뜨거우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쉬어야겠다면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휘 닫고 나면 뜨거우는 과일 한 접시 있었게
산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휘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
아프지 말 거라 그거면 됐다. 늦은 밤 선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휘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
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휘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휘
닫고 나면 들고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휘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
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 엄마로 산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쉬어야겠다면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휘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
너도 나만 알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. 늦은 밤 선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위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
엄마로 산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휘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
지친 밤선 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휘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
방문 휘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휘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
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 엄마로 산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쉬어야겠다면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휘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소녀인